슛! 어! 어, 씨발! 이거거든! 대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산적, 꿀에 왔는데요. 1차 승급을 했고요. 백호 건물을 배웠고, 뭐, 백호왕도 잡고, 뭐, 왕도 잡고, 뭐,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일단은 승급을 해서, 뭐를 캐보고 싶냐면 1월 대도를 오늘 파밍을 해보려고 합니다. 1월 대도를 파밍을 해볼 생각인데 겁살 파수꾼 걔네들을 잡아서 이제 얻는 거거든요. 겁살 파수 그 커다란 덩치 보스 산적은 도깨비 방망이 주고 그 좀 샤프하게 생기고 잘생긴 느낌의 걔네 그 산적이 1월 대도 주거든요. 그 소리가 엄청 영롱해가지고 한번 파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어? 산적도 안... 오오 좋은데? 이거 잠깐만 겁살 파수 몇 굴부터 나오지? 얼른 가자 젠 돌기 전에 이거 빨리 가면 되거든요? 여기서 굳이 그 조무라기 산적들 잡으면서 시간 버릴 필요 없고 뭐야 왜 이렇게 길이 아오 진짜 짱나게 돼 있네 이거 최대한 이쪽으로 아니 이거 길이 게임 잘못 만든 거 아니야? 이거 겁살 파수랑 겁살 파수꾼은 좀 깊게 들어가야 나오기 때문에 빨리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 전에 길막하는 놈들 나오면 참 귀찮거든요. 아우 진짜 아! 아니 바로 나온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여기 앞에 와주면 안될까? 여기 앞에 와주면 비영승부로 여기 앞에 한번 와줄 수 있어요? 아씨 안가져 어 됐다 뒤졌다 이거 피 좀 차면은 백호 건물로 밀어버릴게요 잡았다 8굴 어? 브금 바뀐다 이게 겁살 파수꾼이 10굴부터죠?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얘 뭐야 겁살수 가진 물건 없는 거지 라고 뜨네 겁살수 얘는 좀 경험치 좀 더 주고 그 드랍 테이블 못 보나? 겁살수한테 뭐 나오는지 좀 보고 싶은데 빨간 시약 주네 겁살수가 와 경험치 100만이야 겁살수? 여기네 와 이렇게 주네요 청비 청비가 제일 약하더라 흑비 좀 세고 겁살수 겁살파수 겁살파수가 잡고 싶음 아 근데 좀 멋있지 않아? 아 이 똥같은 그래픽에 이 못생긴 도깨비 방망이 들고 있는 애가 백호건무 하나 쓴다고 간지나졌네 이거 1월 돼도 빨리 먹고 싶네 경험치도 나쁘지 않은 듯 경험치가 잘 오르긴 하는데 이게 흉가보다 유의미하게 더 오르는 사냥터가 되려면 체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건지 마냥 체력만 높아지고 마력을 2만을 마필 컷을 맞춘다고 여기가 흉가보다 더 먹을 수 있을지 사실 자신이 없긴 해 어! 빨간 시약 나왔는데? 야 이게 이게 호박 15개 먹은 거야 방금? 오 어! 나왔다! 야 1월 대도 주는 놈들 나왔다! 저 헌칠하게 생긴 놈들 나왔다 존나 빠르네 아이씨 뭐야 이건 왜 이렇게 빨라 잠깐만 피 좀만 채우고 잡을게 나왔어 자 이거 스포일러 좀 봐볼까? 어 보지 말고 잡아 어 기대치 떨어지니까 보지 말고 잡아 한 새끼 보지마 기대치 떨어지니까 보지 말고 잡아 어후, 얘가 아직 안 보내죠? 가진 1월 대도 내놓을래? 빨리 줘! 슛! 어! 어, 씨발! 이거거든! 아하, 이게 나와주네? 어. 한번 휘둘러 볼까? 그래, 나온다니까. 오! 와, 나 초딩 때는 그냥 존나 좀 치는 형들만 썼는데. 아, 가볼까요? 가볼까? 좀 더 잡아볼까? 존나 맛있네?
그래 이거거든. 좀 더 잡아볼게요. 극경 팔자고? 팔아야지 팔아야지.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세일이 아닙니다. 아 그 대머리 도적 아니 그 김유진 도적 손때가 조금 묻은 내구도 단 11%밖에 사용하지 않은 쓰다 남은 극경 도깨비봉 반드시 판매하겠습니다. 이거 처분할 테니까 그 구매하실 분 이야기 좀 해주시고. 뭐야? 이 형 왔네? 잠깐만 보여줘? 아니 근데 진짜 멋있지 않아요? 소리 들어봐. 이거 동네에서 바람 좀 치는 형들만 쓰던 건데 야 이거 잘 안 나오는 건가? 왜 안 나오지? 좀 더 돌아볼까? 이럴 때도 옵션 좀 보여달라고요. 요거 두 마리 잡고 보여드릴게요. 이럴 때도 주세요. 떴나? 안 떴네. 나 좀 운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이럴 때도 옵션은 좋은 건가? 잘 모르겠다. 몰라. 뭐 일단 마음에 들어요. 예. 아니 뭐 극경 도깨비봉 끼나 이거 끼나 어차피 저것만 쓰잖아. 그 내구도 튼튼하고 좋네. 예쁜 야월도요? 그 강태예요. 저분 내보내. 야월도 이러고 있네. 방금 먹었는데. 야월도라뇨. 다른 템인데 완전. 극경이 더 좋아요. 아씨 모르겠고 판다고요. 진짜 맘에 들어요. 룩 그냥 개맘에 들어. 소리도 존나 맘에 듦. 좀 쟤는 됐는데? 겁살 파수. 야 얘네들 이럴 때도가 없어. 아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먹은 거지? 없는데 얘네들? 가자. 얘네 뭐야? 아니 엥? 얘들아? 아니 엥? 어이 잠깐만 이 새끼들 뭐여? 아니 이게 주술사 혼자서 그냥 못 들어오네. 여기 누가 뚫어줘야 되네. 나 또 뭐 먹었는데? 시약 먹은 건가? 뭐가 좀 존나 잘 나온다? 백호왕도 야물딱지게 잡고 뭐가 좀 잘 나오네 오늘? 저 빨간 다오같이 생긴 애들은 뭔가요? 산적이요? 다오 이지라. 아 다오 닮았나?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엄밀히 따지면 다오가 산적님을 닮은 거 아닐까요? 왜냐면 바람의 나라는 30년 된 게임인데 다오쉑 뭐 지가 뭐 해봐야 뭐 게임 얼마나 했겠어. 같은 회사 선배님이시잖아. 안 가져요. 잠시만요. 홀리 팍! 제발요. 얘네 진짜 빨라요. 호! 한 번만! 씨발. 도사가 못하는 것보다 그거 아니야? 그 저기 여기 안 가져. 여기 해보면 여기 안 넘어와져요. 존나 서버 개수 지금 동접 58,000이라고 뻥치지 마요. 58,000은 너무 과하지. 진짜예요? 아니 씨발 지금 메렌 동접 2만대인데 바람이 진짜 일시적인 흥행일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많긴 하네요. 메렌 최전성기 때 약간 10만이었거든요. 그 느낌 물씬이긴 하네. 빈대가 많은데 굴하지. 아니죠 잉여 도트님. 봐봐요. 원활 빵개죠? 이동 불가능한 표시 채널은 100명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니까 비어있는 채널은 다 그거잖아. 비어있는 채널은 다 꽉 찬 거잖아. 승급 마법이요? 그러게요. 이번에 승급하셨으니 한번 보여주세요 승급 마법. 이거야? 두 배 힐량 증가 축하드립니다. 4차까지 저거 써야 된다고? 아 뻥치지 마요. 진짜야? 5천 채우는 거 4차까지 못 배워요? 아 4차에 현자의 기원으로 5천 채워요? 아 그렇구나. 오! Get 또다시! 오늘이 비싼 날이라며. 팔아버려 다 나눠줘. 아 이럴 때도 두 개 더 나오면 좋겠다. 다 하나씩 주면 딱 좋은데 그죠? 이럴 때도 쇼 친다고요?
야 나도 야 그런거 어디서 쳐요? 나도요. 나도 좀 시켜주라. 야 이럴때도 숏 나도 좀 시켜줘. 팔괘숏 이럴때도 숏 좀 시켜주라. 대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거 1차 승급까지 해서 지금 자객을 찍었구요. 그리고 이제 뭐 백호왕 직접 잡고 원숭이 그리고 소왕 이런거 직접 잡아서 전직을 승급을 했구요. 그리고 이제 산적쪽 잡아서 이럴때도도 파밍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드맵 중에 새로 나온 지역이 이제 극지방이 있어서 극지방을 좀 탐방을 해볼건데 엄청 오랜만에 오고요. 진짜 20년은 된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이 얼음칼 만들기가 이제 얼음을 99개를 만드는 게 있는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얼음칼이 무엇인가요? 네 얼음 99개였던가? 네 얼음 99개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잠깐만 뭐야. 아니 그냥 한 방 그냥 한 방이야 다? 어? 야 잠깐만 이거 다 얼음이죠? 저 번쩍거리는 거 다 얼음이지? 얼음 6만 4만 저 1, 10, 100, 1000만 경험치가 40만인데 피가 6만밖에 안 돼? 아닌가? 이게 정상인가? 여기는 근데 우리 산적굴 멤버로 오기에는 약하다 전반적으로. 그쵸? 다 한 방이면 여기가 좋은 거 아니냐고? 그런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흉가 도는 게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개 물리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흉가 하고 흉가만 갔던 거 아닐까? 신지역들 나오기 전에 여기 어디 막 들어가고 극지방 대장간 들어가면 용무기 강화해주고 이런 놈들이 있고 그러지 않았나? 진짜 극지방 뭐 없네 지금은. 그쵸? 대머리입니다. 자 99개 다 모았습니다. 사실 극지방이 좀 재밌는 몬스터가 많았던 어릴 적 기억이 있는데 저 열심히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저희가 잡은 게 눈괴물, 북극해골, 북극곰만 엄청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음만 잔뜩 먹어서 99개를 모았는데 원래는 더 들어가면 이 사슴계열, 산타, 타락산타, 도적산타, 돈 주는 애도 나오고 원래 좀 나오거든요? 사슴도 나오고 제가 이거를 피통 한 3만, 4만쯤 되는 지존 때 어릴 때 멋모르고 들어가서 혼자 솔프를 좀 제대로 못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용무기 제작하거나 뭐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그렇고 아직은 막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음칼 만들기를 하면 얼음칼을 만들고 싶으면 나에게 오라오. 한빙장. 이 사람이 한빙장인가 보네. 나머지도 지금 그 저게 안 되죠. 호박 그 뭐라고 하죠? 호박 단추라고 하나? 그게 없어서 지금은 얼음칼만 됩니다. 하는 일은 잘 되나? 얼음칼 좀 만들어주세요. 얼음 갖고 왔나? 확인해 봄새. 슛! 얼음이 탱글탱글. 얼음 장식품으로 써도 좋아 보이는데 정말 얼음칼로 만들고 싶나? 만들어주겠네. 슛! 이거는 무조건 성공인가? 감사합니다. 자 옵션 한번 까볼게요. 이럴 때도 옆에 얼음칼. 잠깐만 이럴 때도보단 1, 10, 100, 1000, 10만, 뭐야 50만이야? 아 50만이구나. 직업 무제한 50레벨 명중 없고 공격력만. 오! 야 이거 보이지도 않아! 북극이라 그런가? 잠깐만 야 이거 보이지도 않네 이거? 예쁘다! 오! 아 그... 힌데서 봤을 때는 예쁜 줄 알았는데 약간... 그냥 얼음 아이스크림 입으로 녹여먹는 아이스크림같이 생겼는데? 예쁜가? 몬스터가 10% 확률로 마비되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라고요? 나 테스트 좀 해볼게. 마비된다는 소문이. 범증! 일로 와. 마비. 이런 애한텐 얘네 안 걸리나? 얘네 안 걸리는 놈들이었나? 투비는 마비 안 터져요. 그냥 평타 좀 써볼게. 야 마비를 걸었는데 무시해버리는데? 마비를 외웠습니다. 마비를 겁니다.
씨. 여긴 안 될 것 같고요. 자, 내가 왔다. 익숙한 그곳. 이리 와봐. 처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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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녀. 아, 이거 너무 쓰레기 같네, 이거? 이거 좋은 거 맞아요? 진짜 안 되는데? 진짜 안 걸리는데? 자, 불귀신, 그래. 불귀, 불귀, 불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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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언제 마비 돼, 이거? 아, 모르겠다. 네, 아, 이렇게. 와, 얼음칼, 헐, 얼음칼. 아시는구나, 얼음칼. 네, 이렇게 써봤는데, 좋네요. 얼음칼, 와, 어떡해. 그래도 이럴 때도 보단 공 높은 듯? 60, 65, 40, 70. 사실 뿐? 좋으시잖아. 감사합니다.